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비교적 주춤합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요. 내륙 지역은 여전히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9도, 진주 1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창원은 여전히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창원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만큼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한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공기질 탁해지면서 낮 동안 연무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하마는 영하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9도, 의령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은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7도, 합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새벽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